자, 2024년 3월호, 고등학생들과 입시 전문 교사들을 위한 대학 입시정보 월간지, 야침판 36.5도. 자, 이번 호에도 제가 또 연재하는 글, 고려사에 대한 글이 실렸습니다. 자, 이번 호에 이제 고려와 거란의 전쟁터는 북경 근처다. 북경을 서경으로 해석하면 모든 게 쉽게 풀리죠. 자, 기 이제 이렇게 제가 매월 연재하고 있고요. 어, 고등학생들을 깨우기 위해서 원서와, 그 다음에 지명과, 원서와 지명과, 뭐 유적 유물, 어,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고등학생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시 지도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함께 깨어나고 계시죠. 글들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사는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다. 아, 한국 역사학자들 가운데 일명 교수 어, 강사들의 연구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 사람들이 현재 주장하는 고려사의 어, 역사 해석은 식민사관, 일제 식민사관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실제 고려사에 기록된 지역명을 한반도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주로 비정한다, 추정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의 교수들은 진실을 쫓기보다는 과거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온 그런 역사 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을 안할 시에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까지 오를 수도 없죠.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비정하거나 추정하는 내용이 아닌 우리 역사책, 그리고 또 현재 중국의 지명으로 모든 것이 해석돼서 단순히 우리 고려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부부터 시작해서 한반도까지 오르는 큰 국가였고 대륙을 호령했다는 것이 사실이었음을 보여준다. 자이렇게 고려의 서 서북쪽에 고려의 서북쪽 경계는 고려사 지리지 원문에 보시면 고려는 고구려보다 서북쪽의 영토는 좁았으나 동북의 영토는 고구려보다 넘섰다 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당연히 고려 거란 전쟁 때 나오는 하공지를 안문관에 파견을 해서 고려와 거란에 국경의 성을 쌓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나 확인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북쪽의 성들 영원 평로 위원회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들 자 이렇게 대청강도 청나라 시절에 만든 대청강도의 영원위원 평로 그다음에 안문관 서북 경계가 그대로 기록되임을 알수 있죠 자그 위치는 현재 이제 어~ 중국의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그 위치에 천리장성의 그위치고요그 위치에 계속 보수를 해서 성을 쌓았던 거고 고구려 시대 때도 그렇고 또 고구려를 이어받은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또 고려가 망한다 명나라도 마찬가지고 단기간에 싸울 수 없는 성들이죠. 자, 그리고 이 안문관이라 하면 북쪽에 이제 기마민족들이 내려올 때 반드시 거치는 관문이 바로 안문관입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현재 이제 말리장성으로 꾸며놓은 이 장성들. 자, 고려와 거란의 전투장소. 서북 경계의 고려사에 나와 있는 그 위치죠. 자, 그래서 현재 보시면 고려는 중심이 서경이 북경이 되고, 이 당산이 개경이 되고, 또, 심양, 이 만주 위에 심양까지, 이 중국 동부와 한반도를 어우른 큰 제국으로 고려사를 통해서 쉽게 해석이 되고요. 또 이렇게 황화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르고요. 자, 이렇게 또 동평화에서 회수를 쭉 따라서 양장으로 이어지는 곳, 바로 이곳이 고려 현종이 거란을 피해서 서경과 개경에 함락됐을때 거란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나주죠. 이 고려 현종은 나주로 몽진을 하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는 올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라의 무덤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한반도 전라도 나주에 몽진을 갔다가 신라 왕의 무덤을 정비할 이유가 없죠. 자, 이곳이 바로 다신라 위치였기 때문이에요. 나주, 그 다음에 노주, 그 다음에 이 동평호수를 따라서 하북성을 따라서 몽진을 한 기록들이 고려사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주는 어떤 위치냐면 아래쪽으로 양장을 따라서 내려가서 홍콩 마카오 쪽으로 빠지는 아주 요충지죠. 자, 고구려의 뒤를 이은 고려. 삼국사기부터 이어져 온그 땅의 동일한 지명들. 교차해 보면 식의 영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땅 중동부에는 신라 마을이 아직까지 26개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삼국과 고려 유적 유물이 존재하기도 하고 중국인들 중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로 이 삼국과 고려 영토가 그곳이라고 중국 동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학계는 눈을 감고 있죠. 역사를 모르고 축소하면서 계승하려는 한국의 역사계를 중국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죠. 과거의 역사가 밝혀지기 전에 중국은 한국 역사학계가 축소된 상태의 역사를 명확하게 대대로 계승하게끔 하기 위해서 역사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를 부정하고 학계에 일침을 날려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역사는 국민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 미래의 영토와 재산이기 때문에 꼭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현재 대만도, 대만의 본토는 중화민국의 본토는 이 중국 공산당에서 밀려내려온 이 대만의 작은 섬이 아니라 중국 대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토도 중국 동부대륙이고 밀려서 지금까지 한반도 만주에 조선시대부터 갇혀있게 되는 거죠. 이 중화민국, 대만이 그들의 본토를 지금 현재의 섬, 그 작은 섬이라고 대만 국내에서 우기고 고소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겠죠. 역사도 모르는 것들. 지금 현재 한국 역사학계도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삼국사계와 고려사 모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역명을 검색하면 누구나 원서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지역명들도 한반도와 더불어서 중국 동부에 동일하게 현재 중국 동부가 더 많이 나타나죠. 더 많이 나타나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고력은 비판적 사고력,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해보고 또 비판하는 사고력, 그 다음에 창의력입니다. 그에 부합하는 활동이 한국 사회는 넘치고 넘칩니다. 이 모든 것이 학생의 역량이 성장할 뿐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지도와 고려사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번 어, 3월호에도 글을 실었고요. 이번 후에는 이제 대한민국 진로 진학 가이드북에서 고등학생들 이꼭 필수로 뭐 예를 들면 공학 계열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128개 학과가 이제 공학 계열에서 쫙 나타나는 정보집니다. 여기는 이제 공학 계열뿐 아니라 사회 계열, 교육 계열, 그다음에 뭐 예체능 계열, 그다음에 뭐 정치 쪽, 한의학, 보건 뭐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이라면 자기가 어느 과에 어떻게 진학을 하겠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이 책들 이렇게 단 단행본으로 이렇게 나오는 책입니다. 단행본으로 나오니까 한번 구매해 보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고 목표가 어디 있는지 보면서 달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단행본으로 나온 책입니다. 최신본이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들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미술 관련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의과대학 관련 어, 내용도 나오고, 또 공부 비법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어, 상식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말고도 어, 일반적인 성인들이 봤을 때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주변에 이제 친척분들. 어, 주변에 이제 사촌 이 있으신 분들 사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계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듀진, 나침판 36.5도, 어, 사장님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하나씩 보시면서 주변과 이야기 나누셔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이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공부를 안한 친구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웬만큼 지식 수준이,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교 문제들 푸시면 못 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절대 낮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사고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되고요. 단순 암기로 해서 따라가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제 잘못된 것 같고, 요즘 아이들 이제 그런 수준의 아이들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해도 괜찮다.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사회에서 쉽게 공유되고 스스로 찾을 수 있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옛날랑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고등학생들을 깨우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침판 3 6 5도 3월호 퀄리티 좋고요딱 고려의 서경, 개경 그리고 거란, 고려전쟁 모든 고려사와 일치하게 쉽게 해석이 되는 그 위치들. 여러분 한번 어 고려사 원문과 그 다음에 지형지도, 유적유물 다 함께 교차해서 찾아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책보고였습니다.